대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 4차 후보지로 선정된 재물포역 북측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로 지정됐습니다. 인천시는 재물포역 일대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돼 후속 절차 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인천도시공사가 제출한 사업지구 지정 제안을 받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진행 중입니다. 의견이 있는 사람은 12월 12일까지 인천도시공사 재생사업처에 제출하면 됩니다.